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나모 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구롭도 가는 길. 작가 노트가 참 재밌어요. 나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그는 꿈이라고 말한다. 나는 현실이라고 그는 꿈이라고 말한다. 현실과 꿈 사이의 이인 같아요. 작가 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상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순간이 온다. 계획 없이, 큰 의미 없이, 뭔가 깊은 체험을 할 때, 우리의 정신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모호하다. 어떤 이는 현실이 홀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공하다고 말한다. 모르겠다. 일상에 지친 우리는 구롭도록 출발했다. 다만 나는 현실이라고, 그는 삶이 꿈이라고 말한다. 자, 현실인가, 이 삶이 꿈인가에 대한 논의를 김나모 작가님께서는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사진 볼까요? 저는 김나모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교과서 그건 내던져버려라.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하는 그런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교과서대로 사진을 찍으면 교과서가 바라는 좋은 사진은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그대로 맞춰 찍었다. 그러면 교과서가 원하는 대로 찍을 것이다. 그렇게 교과서가 원하는 좋은 사진을 찍게 될 것이다. 그럼 뭐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100에 100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찍는다. 그럼 개성은 어떡합니까? 개성이 없는 사진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별볼일 없는 사진 작가가 100명이 양산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서를 마스터를 하고 교과서를 내던져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강이 있다. 지혜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차 안에서 피아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넜어요. 지혜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어요. 그러면 배를 치고 가고, 치고 메고 갑니까? 버리고 가잖아요. 그 지혜조차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사진이 잘 되게, 훌륭한 사진. 누가 보아도 괜찮다고 하는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교과서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마스터가 되었으면 그 교과서조차 버려야죠. 그 지혜의 배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버리고 평생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들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개성이 없다. 삼식이 사진이다. 별볼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다. 이 모습이 보여요. 전봇대가 있고 사진이 흔들렸어요. 뭔가가 좀, 학교에서 배운 사진이 아니에요. 구조도 엉성한 것 같고, 흔들려 있고, 포커스도 좀 재미없고, 이것도 보세요. 흔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쪽이 포커스가 또 많이 나와, 오른쪽이 많이 나와, 왼쪽은 덜 나가고, 그래요. 이것도 흔들렸어요. 줄밍하고 찍는 건지, 아니면 흔들고 찍는 건지. 그죠? 자기가 등장하고. 화면 안에 등장하고,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쓰셨나 봐. 중절모. 그래서 돌이 나오고, 바위가 나온다, 그죠? 바위가 마치 사람 얼굴 같아요. 닮아산 거기도 하고, 해골 같기도 하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뭐 사진, 우리가 통상 찍을 때별 볼일 없는 사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것도 본인이 등장하고, 또 누군가 한 사람이 있고. 그죠? 앞사진은 괜찮은데 뒤에는 흔들려 있고 자기가 또 등장하고 손도 손모양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가시덤불 같은 게 등장하고 있어요. 천주교회가 등장하고 있고 이건 뭘까요? 나무 열매 드릴까요?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작가는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진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지금 뭘 봤어? 이게 아닌 거예요. 몽환적인, 꿈 같은, 어쩌면 현실인, 그런데 친구가, 동료가 꿈이라고 말하는, 공이라고 말하는, 그죠? 홀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금 본인이 만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진이 대단히 개인적이에요. 대단히 개인적이에요. 지적이면서. 대단히 지적인 사진이고, 개인적인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 죄송합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을 공부하신, 일반적인 데서 사진을 공부하신 분들은, 에이, 저기 뭐 사진이고,
흔들리고 포커스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고 그러고 뭘 보여주는지 모르잖아. 사진이 꼭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교과서에는 사진 보여주라고 할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꼭 보여줘야 하는 게 사진이에요. 뭔가 느끼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느끼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사진이 더 훌륭한 사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우리는 사진은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고 흔들리지 않고 구도가 제대로 맞아서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걸 마스터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뉴욕을 찍은 윌리엄 크라인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고 거치고 그죠? 구도가 망가지고 이런 식의 사진 찍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김남호 작가님의 사진을 사진 예술의 김홍이와 작품 만들기 코너에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 재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대단히 자기 담론이에요. 자기 얘기. 개인의 얘기. 인생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가이 불가한. 그러면서 이분은 철학자였어요. 철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현직 철학과 교수이고, 철학자이시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삶을 인식하는 그 존재 방식의 문제, 존재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통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정도 아닐까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 거기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있잖아요. 호박은 찍으면 호박 나오고 수박 찍으면 수박 나와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진은.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왜 수박 찍은 호박 나오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재미의 사진을 김남호 작가님께서 하고 계신다. 사진이 참 어설픈 것 같으면서도 예리한 데가 있어요. 이분 옛날 사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사진이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그죠? 이제 저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다 남탓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사진 안 해요. 본인은 사진 찍을지도 모르고, 뭐, 자기 사진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저는 제 사진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진이 어떠니, 뭐, 구도가 어떠니, 색상이 어떠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교과서적인. 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해보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그걸 극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교과서를 마스터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제 나름대로 하이형, 여러 가지 해보니까, 아, 이건 어떤 기분일 때 이런 작업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호 작가님은 지금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서 그걸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히 재밌다는 거예요. 사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사진의 범주를 넘어선 사진. 그죠? 어떤 것을 전달하거나 어떤 것을 기록하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죠? 익스프레션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담론을. 이 사진들이 참 재미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교과서를, 저는 우리 이 착한 사진을 버리러 오시는 분들이 초보자들이 와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회원수가 느는 게 조금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20년, 30년 한 고수들이 100에 막혀요. 반드시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못 넘고 전부 다 졸도하는 거거든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 좌절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제가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20년, 30년 하면 모르는 거 없어요.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바삭하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 100에 부딪혀서 앞으로 못 나아가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와 만나야죠. 자기와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해야죠. 자기의 작품과 솔직하게 한번 대화해야죠. 그죠? 근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교과서에서 가르쳐 준 것만 해왔다. 교과서는 마스터 했다니까요.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김남호 작가님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더 심도 있는 자신과 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김남호 작가님의 작품, 구롭도 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